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9년 9월에 출고를 한 2020년형 현대 산타페 TM 2.0 터보 가솔린 2륜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4,700km밖에 타지를 않았고요. 이 차량 성능 기록부를 보면서 사고 유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차량 번호 체크하시고 오토미션에 가솔린 엔진 4,759km 탄 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사고 이력 없고 단순 교체 없고 완전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의 엔진 미션 상태 양호하고 미세누유나 불량되는 부분 전혀 없다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중고차로 구매하셔도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흰색 바디에 네, 외관 모습이고 네, 후석에서 바라본 모습, 운전석에서 바라본 모습, 전동 시트 보이고 있고요. 후석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네, 계기판 4,700km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네, 전면부에서 본 모습, 순정 내비게이션 보이고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보이고 있고, 투채널 블랙박스, 전자파킹 있고, 오토드 기능 있고, 차선 이탈 경고, 후측방 경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있고요. 후석 열선 시트 있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메모리 시트도 있고, 운전석 조수석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전부 다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에 어라운드 뷰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이고 있고, 파워 트렁크도 있고. 아,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이어를 이렇게 눕히고 하는 것도 버튼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네, 엔진룸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휠타이어도 타이어 진짜 컨디션 많이 남아있네요.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 차량 오늘 날짜 딜러 전산 3,630만원에 판매 중인데 이 차량 만약 계약하시게 되면 최대한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그 저렴한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더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